안녕하세요. 우리 금양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어제 같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이후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많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거래량을 딱 보면요, 132만 주가 또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 을 노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작전이죠. 오늘 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금양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금양이라는 기업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걱정한 부분 때문에 영상 촬영으로 좀 뵙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오늘 좀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12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어디가? 부산 기장 공장이. 그쵸? 자, 그리고 선대인 TV 다들 아시죠? 여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조재필 SM랩 대표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금양의 469호 배터리 나중에 일낼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만약에 정말 금양이 사기를 칠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판을 벌리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 생각의 전환을 좀 해봤는데, 금양이 정말 마음 눈 먹고 사기를 칠 기업이었다라면 요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부산 공장을 지었겠습니까? 부산시에서요, 보시면은 금양 오리엔탈 전공 부산시에서 원스톱 신속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얘기가 나왔었어요. 보시면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마련한 원스톱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이날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디지털 경제실장이 금양과 오리엔탈 전공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그래서 부산시가 기업이 투자가 신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혁신 성장시키고자 이 방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양이 망하면요, 부산시장도 얼굴 못 뜹니다. 응? 금양이 망하면 부산시장도 얼굴 못 뜬다고요, 여러분들. 금양 망하도록 부산시에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러한 회의 내용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대통령 뒤에 귀에까지 들어가요. 응?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또 안전 자금에 대한 마련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냥 저의 주관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상상을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금양에 대한 이미지는 부채 맞잖아요. 그리고 수율. 수율이라는 것은 내가 다섯 개의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실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패한 것들은 빼고 요 두 개만 성공시킨 거죠. 이런 것들을 수율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율이 아직 금양에게는 뭐 생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생산이 뭔가 돼야 수율도 나올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산 기장 공장 12월 달에 생산 이제 들어가요. 12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인가요? 내년에 이제 6월 달에 469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양 회사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유상증자, 뭐 빚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돈인데, 돈 문제만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겠죠. 훨씬 더 빠르게. 근데 그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 명확한 공시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요때
이때서부터 금양을 좋게 봐온 이유가 뭐죠? 양극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서 SM랩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감. 단결정 양극재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SM랩입니다. 여기서 단결정 클러스터 양극재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회사가 또 SM랩이에요.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왜 금양과 손을 잡았을까?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 문제? 부채 문제는 2024년 올해 한 해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았어요. 4개월이나 남았는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벌써 하반기 절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9월 달이 끝나면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건데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혼동이 일어나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러한 또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심정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멈춰 있거나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진 없어요. 물론 상장 폐지, 부채 이런 걸 생각하면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말했잖아요. 팩트만 말씀드린다고. 어제 그 릴라일릴리와 그렇죠? 인도 기업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와 MOU를 맺었고 자 돈이 없는데 왜 인프라스트럭처와 MOU를 맺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얘네들이 바보 기업이 아닐 텐데 아시아의 1위잖아요. 아시아 그 부호 1위라고 이제 소개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부를 쌓아온 기업인데 이 기업을 잡으려고 삼성도 그렇게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 자녀의 결혼식을 참석할 정도로 삼성도 이렇게 노력할 정도의 기업인 걸 보면은 분명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업이 금양의 본사에 와가지고 MOU를 맺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쯤은 어제 나온 기사, 요런 기사, 8천억 유상증자 추진을 한다. 근데 요런 기사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사부터 먼저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비즈에서 나왔습니다. 조선비즈. 사실상 이게 정말이라고 해도 원래 이거를 공시가 나오기 전에 기사를 먼저 내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조선비즈에서 작정하고 금양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사를 먼저 내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도 구독료로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의 클릭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이든 아니든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왜? 금양에서는 이제 미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속단할 수 있는 단계인가? 속단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자, 어제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급하게 누군가는 매도를 때려서 차익 실현을 거뒀지만 오늘 다시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한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금양에 대해서 제가 뭐 설득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거예요. 그 대비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실 수가 없으니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VIP방이 어떤 방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8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드렸냐면 제가 운영하는 복리의 마법 VIP 비공개방 여기 2000분 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토엔 8월 21일 수요일날 제가 이때 드렸습니다. 차트가 이랬었을 때 매수가 4,600원 비중 30% 들고 가셔라. 여기 보시면 저가가 4,435원이고요 종가가 4,9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오전 10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요. 8월 21일 날, 그리고 오늘이 29일이니까 무려 일주일 만에 상승 몇 프로예요? 42.01%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을 그어놔서 42.01%,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차트까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현재 억대 자산 프로젝트 솔루션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100만원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스타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정도 이내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웬만해서 다 뽑아드리고 있고, 하루 목표 수익률이 5%에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0만원 정도 시드머니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 수익 얼마죠? 5%에서 20%. 5%면 5만원이고요. 10%면 10만원이고 20%면 20만원이겠죠. 한 달이면 평균 10% 정도 하루 수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무려 3배 정도 첫 달 만에,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대가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대가?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만 눌러달라. 요게 대가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가로 이 종목들을 뭐예요?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 세상 한번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시드머니가 100만원이 있든 50만원이 있든 뭐 200만원이 있든 상관이 없이 일단 스타트를 먼저 해보시고 말씀을 하셔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구독자 2000분 넘게 계시는 분들께서 전부 다 시작하셨을 때 미비하게 시작하셨어요. 예. 모두 처음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뭘 할지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꿈 없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꿈이라도 꾸고 살아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제 위에 있는 번호 010-8674-8841번 저에게 희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VIP 비공개방이고요. 여기는 일반방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일반방에 들어오셔도 돼요. VIP 비공개방 진입을 원하시면은 저에게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따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중장기 종목으로 하나, 딱 하나, 난 한 놈만 팬다, 딱 한 종목만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7월 달서부터 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현 시점 저점 구간이고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모두 뭐예요? 올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는요,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 잡으면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매매만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세력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큰 돈을 굴리는 놈들한테는 이게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셔도 앞으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을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이 힘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한테 사인을 줍니다. 거래량이 되었든 장대 양봉이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이런 사인을 주고도 왜 우리는 자꾸 손실만 보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의심합니까?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나.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로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막다른 길이에요. 그쵸? 이게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침반밖에 없어요. 나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실 거고, 이 신호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세력 지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그리고 CCI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표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세력 매수 신호라는 지표 설정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딜 봐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지표니까요. 이 세력 매수 신호가, 이 세력 지표가 뜰 때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타이거일렉이에요. 타이거일렉이 여기에서부터 화살표가 뜨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내려가는지 사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이렇게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거일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한미반도체도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매집이 나왔다가 여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진입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죠.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매집 두 번 매집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주가가 한번 폭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모나리자도 한번 좀 볼게요. 모나리자는 매집하고 여기서 소량이나마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한번 급등을 시켜주고 거래량 동반을 해서, 자,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 않았는데 화살표가 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YC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세력들은 여기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좀 뛰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집 들어가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띄우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해요. 이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설득해서 습득을 하시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단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로노이 보시면은 매집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이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7월 달서부터 종목을 하나 포착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땡땡땡땡땡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2024년 7월 1일 날 세력 매집이 끝났고요. 저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뜰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급등을 하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저는 5배, 6배 정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지금 끝났고요. 여기서 다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나오는 시점이 여기 7월달이에요. 7월달. 7월달 보이시죠? 그리고 저점이 포착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나왔고, 이 저점에서 화살표 나와서 급등한 것처럼 이 저점이 화살표 나와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파악이 되었고,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 분석적인 부분 모두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941생이라고 적어놓은 건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난 것을 이루는 말을 941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주식을 하면서 깡통 여러 번 좀 차봤습니다. 깡통 진짜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차봤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랐어요. 이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는 주식 투자는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어놓은 이 구사일생이라는 단어처럼 앞으로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딱 선착순만 받을게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사일생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만 이끌어가고 싶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